Times. 네, 섬세함을 두루 갖춘 김훈종 기타리스트를 새 아이바니즈 시리즈와 함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과 형님은 이 기타를 처음 만나지만 저는 월요일날 미리 좀 만나봤었어요. 아, 좋네요.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벌어요. 디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은총 씨와 함께 오늘 처음 보는 아재 그래요. 기타를 다뤄볼 건데요. 은총 씨는 이미 뭐 시연을 찍으신 건가요, 그때? 저 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봤었고, 이게 초보니까 여러분도 오늘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네. 이미 은총 씨는 이 기타를 만나봤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보는 네네. 건데 은총 씨가 아 이거 괜찮으니까 네네. 아 믿고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줬는데 네. 네 오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가 뭐 사실 아재는 검증될 대로 검증된 그렇습니다. 시리즈잖아요. 네. 2018년도에 첫 출시가 된 이후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버즈비의 판매량 1, 2위를 다투면서 그리고 뭐 점수도 1, 2위를 다투면서 그리고 지금도 현재 그 저희 일렉 기타 스쿼드에서는 최상위권에 포진해 그죠. 있습니다. 최상위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는 1위인 것 같아요. 1위예요. 아재 2402가 85.67로 현재 스쿼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이바네즈의 J커스텀 8570Z가 85점으로 2위. 그 다음에 뮤직맨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바네즈의 이쪽 라인이 뭐 점수면 점수, 뭐 성능이면 성능. 네. 전부 다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네. 그런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AZS 모델 이 시리즈들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어떤 유튜버가 다른 데서 이제 뭐 셀레캐스터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뭐 아이바네즈 쪽에서는 텔레캐스터라는 말에 엮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않겠지만 근데 또 우리가 이걸 보고 텔레캐스터를 안 떠올리기도 힘들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인지상정인데 우리가 뭐 사실 뭐 아이바네즈를 대변해주는 뭐 그런 업체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걸 그냥 얘기해줘야 되는데 보면 텔레캐스터가 떠올라요. 그냥 아이바네즈형 텔레캐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디서 아닌 척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아재 기본 시리즈들이 그 스트라토캐스터 형태의 슈퍼스트렛을 지향을 했다면 그렇죠. 슈퍼스트렛과 스트렛의 중간 정도 영역을 지향했다면 이번에 이 S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렛과 텔레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가. 약간 슈퍼텔레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슈텔. 슈텔. 그래서 셀렉캐스터보다는 슈퍼캐스터 텔레가 더 맞는 거죠. 슈퍼텔레가 낫죠. 그 AGS라는 그게 이게 싱글 커더웨이를 얘기하는 S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는 이제 뭐 아재 AG를 아재라고 불렀으니까 네. AGS는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면 되지 않나요? 아저씨도 장명성 역시 배워가지고 스트레스는 아재, 네? 텔레는 아저씨. 아저씨.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뭐 텔레캐스터라는 말을 뭐 아이바네즈의 뭐 오피셜한 그런 뭐 문서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네. 우리가 그냥 딱 보면은 어떤 컨셉으로 나왔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슈퍼 스트레스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텔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릿지를 보고 어떻게 텔레를 연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우징도 돼 있고 키가 이렇게 돼 있고 누가 봐도 텔레인 걸 뭐 어쩌라고요. 피카드도 이렇게 뭐 어떡하라고. 뭐 헤드만 알바네즘 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저씨 네 대를 저희가 연속으로 해볼 건데 오늘 것만 피카드가 있어요. 오늘 것만 그러네요. 피카드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피카드가 없는 상태인데 전부 다 형태는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만 피카드가 있어서 이 뒷자리가 모델명이 다른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다 22프렛이기 때문에 시작은 E2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게 프레스티지 라인이 아니고 아니 프레스티지 라인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라인이 아니고 네. 프레스티지라고 되어 있죠. 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 그 저희 모르겠으니까. 아니요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래? 이거. 다 할 수 있어. 네. 알 수 있어? 있어봐. 자 AG 아재 시리즈의 네. S 싱글 커터웨이 그다음에 22 프레시고요. 네. 중간에 공 들어가는 건 이제 프리미엄이 아닌 프리스티지 시리즈. 네. 그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9가 제가 생각했을 때 텔레 형태의 픽가드.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공은 텔레 형태인데 픽가드 없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늘 거는 아재 220209 H 이건 하드테일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재 아재 싱글 코일 2200이니까 22프렛의 프레스티지의 텔레 형태. 텔레 형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아재 S2200F는 같은 형태의 플레임 메이플탑 F. 그 다음에 Q는 퀼티드 메이플탑. Q. 그럼 뭐 다 해석됐죠 이건. 오늘은. 그래요. 뭐 그럽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뒤에 9가 붙는 거는 얘밖에 없다. 아. 보면은 지금 이쪽 그
저기 컨트롤 부위도 저기랑 다르게 되어 있죠. 되네. 텔레 형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픽가드와 저쪽 그 컨트롤 쪽이 이렇게 생긴 게 9고 저런 식으로 생긴 게 0이다. 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스트레치 형태로 돼 있네요.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네 대 중에 텔레캐스터를 크게 연상시키는 모델은 이 모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색상은 두 가지로 출시됩니다. 트라이페이드 버스트 TFB와 프로이센 프루시안 블루 메탈릭에서 PBM 모델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갖고 온 거는 TFB 모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그 9와 0의 그 모델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오늘 것만 애쉬고 나머지 네. 다 엘더입니다. 아~ 그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것만 약간 유독 요 이제 요거 제일 S시리즈 아저씨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혼자 독보적인 네. 그런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네. 278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전장 99cm, 무게 3.44kg, 두께는 43플러스 2mm, 피카드가 굉장히 두껍게 두꺼워. 올라가 있어요. 12프레트 뒷돌이 77mm고요. 바디는 애쉬 바디에, 오호. 넥은 아재 오벌 C쉐입 넥, 그리고 에스테크 로스티드 메이플 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매그넘 락 머신 헤드에 본넛 42mm 인업이고요. 역시 지판도 지판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죠. 네. 같은 겁니다. 네. 저기 넥이랑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 그리고 305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2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리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픽업은 넥 픽업 쪽에 세이머던커의 매직 터치 미니, 매직 터치 미니 이게 이제 미니 험버커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브릿지에는 세이머 던컨의 알리코 2 프로 커스텀. 이게 이제 그 텔레 같은 느낌의 그런 트윙 톤을 내주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픽업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모델들도 픽업 구성은 같습니다. 네.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우리가 익숙한 게 다이나믹스 9과 다이나믹스 10이잖아요. 네. 쌍엄의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10이 나오고 이제 험싱엄인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9이 나오는데 오늘은 다이나믹스 5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고도의 F1803 브릿지가 들어가 있고요. 자, 요거 저희가 컨트롤을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얼터 스위치가 있잖아요. 네. 얼터 스위치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은 1단에다 놓으면은 브릿지 싱글 하나가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2단에다 놓으면은 브릿지 싱글과 그리고 넥 쪽의 이너 사이드가 패럴렐로 먹게 돼요. 그 다음에 넥 쪽에다 놓게 되면 이제 넥 험이 먹게 되는데 요거는 얼터 스위치를 2로 올려도 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5단인 거예요. 그 다음에 2단에다 놓게 되면 넥 험버커에다가 브릿지 싱글이 패럴렐로 붙습니다. 여기 세 개가 다 올리는 유일한 옵션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알터 스위치가 이 모드에 돼 있을 때 1단으로 놓게 되면 브릿지에다가 이 넥 쪽에 이너 사이드가 이렇게 붙어요. 시리즈로 붙어요. 시리즈. 네, 패럴렐 아니고 시리즈로 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뭐가 뭐다보다는 그냥 다섯 가지 톤을 기억하시면 되고 넥 쪽은 알터 스위치를 바꿔도 톤 변화가 없다. 이렇게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우, 짱짱하네요. 네. 오. 패럴렐이에요. 진짜 제대로 하프톤이네요. 그죠? 네. 험버커 뚱뚱 나네. 뚱뚱하게 좋네. 그렇죠. 페이즈 2 갑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좋아요. 스트라토캐스터 소리 같잖아요. 다들 맨날 9개 10개씩 하다가 5개 하니까 되게 좋겠어요. 네. 다섯 개 톤이 다 좋네요. 네. 그죠? 올리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 스타텔레네요. 아, 그 보통 이 정도 성능의 기타가 나오면 우리 호스트 박인호 군이 막 와 이러는데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3일째 지금 버즈비에 여기서 썩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좋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네? 지금 표정은 안 좋은데. 표정은 안 좋고. 여러분, 아 좋네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버즈비 TV 보시는 분들이 저희 표정 가지고 기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아닙니다. 아니,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되게 좋아요. 나 이 형 좀 그만 보고 싶어. 어 되게 좋은데. 나 이 형 너무 많이 봤어. 지금 아. 3일째 너무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시간상으로는 몇 시간 정도 같아? 시간상으로는요. 월요일날 우리 잠깐 월요일날 어탑 난 어탑을 했단 말이야. 네. 월요일날 했대요. 월요일날 제가 2시에 나와서 한 6시 좀 넘어갖고 갔고 어저께는 3시에 만나서 11시 반까지 같이 있었고 오늘 지금 2시에 나와서 지금 계속 같이 있고 건우를 하루 이상 봤고 건우를 제로를 봤지 지금 건우랑 같이 사는 느낌이야 지금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 오늘은 좋아요 기타가 기타 좋습니다 좋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갑니다 진짜 슈퍼텔레네. 마샬게 마샬게는 좋으시죠. 아우 왜 진짜 어, 이런 영광을. 이런 기타는 또 선생님이 좀 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네. 뭐 쫙쫙 달라붙죠. 네. 선생님이 좋아하실 만한 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네. 가져가고 있어요. 메이킹 한번 해볼게요. 네. 마샬에서. 네. 마샬에서 가볼게요. 오, 너무 짱. 어 좋다. 어우 매워 매워. 그냥 얘는 그 아까 중도에 일단 시험 보고 오시죠. 내가 왜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 자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뿅.
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느낀 게 뭐냐면 보통 이제 텔레 성향 가지면 너무 매콤하게만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그 중저음 미들 때랑 이쪽을 못 챙겨서 좀 약간 날린 좀 잘못하면 날리는 그 경우가 있어서 앰프에서 좀 채워주는 게 있는데 얘는 일단 거기도 꽉 차 있고 소리도 엄청 모던한데 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조합이 많으니까 네. 좀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다섯 가지의 톤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텔레캐스터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물론 텔레캐스터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빈티지한 어떤 텔레류의 톤을 내면서 동시에 그런 모던한 어떤 스트레스 해프톤과 그리고 되게 짱짱하고 락킹한 톤까지 되게 이쪽 세계관에서는 상당히 넓게 열려있는 네. 또 하나의 새로운 옵션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기존의 스트랫 형태의 모델들이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까 시연을 해주셨던 약간 빈티지한 감성이라든가 이런 쪽들 조금 약간 그 속이 좀 빈 것 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텔레류의 소리들 레조넌스류의 사운드들도 조금 확실히 다른 느낌으로 교집합을 갖고 있는 기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선생님은 아까 쳐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바니즈라고 눈 감고 치면 몰라요. 아, 그렇군요. 아예. 네. 그렇군요. 난 저런 것 같아요. 뭐 깁슨유나 저 57이랑 깁슨 57하고 팬더 57이랑 중간쯤? 아, 쌍 57? 쌍 57? 깁슨 팬더 57 뭔가 약간 중간 와닿는 네. 뭔가 어떤 네.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묵직하면서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묵직하고 동시에 네. 꽉 차 있고요. 그 아주 제감동이에요. 네. 하여튼 이번에 이 아저씨 네. 네, AGS 모델은 새로운 시리즈. 네, 지금까지의 아재와는 또 다른 세계관을 가져가면서도 역시나 어떤 가성비와 범용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좋은 네.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AGS죠? 네. 아재 스크리밍 이렇게 들어요. 아재 스크리밍 소리 지르는 아저씨. 네. 네. 네, 한 줄평 되겠습니다. 애쉬 바디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 네, 맞아요. 저는 아까 뭐 말씀드렸던 그거 뭐 이거는 슈퍼 스트레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지만 네. 슈퍼 텔레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네,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여기에 딱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아서 드릴게요. 슈퍼 텔레. 네, 네. 아주 좋은 대명사 같은 한 줄평을 주셨군요. 네. 스쿼드. 아, 기대됩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딱 꼼꼼하게 나왔어요. 항목이 다 미세하게 다른데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82점 나왔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2,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해서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5 해서 총점 81. 평균 점수는 81.33.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80점 자, 지금 넘어가면 끝장난 기타죠? 80점. 그럼요. 80점 넘어가면 진짜 엄청난 기타고 심지어 텔레캐스터가 네, 뭐 텔레류의 기타죠. 네. 텔레류의 자, 그렇습니다. 81.33이라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지금 보면은 사운드도 32, 33 네. 가성비 16, 17 네. 편의성 16, 17 네. 디자인 15, 16 하고 네. 원저리 1점 차이로 다다다닥 네. 다 달라요. 좋습니다. 그 특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애쉬 목재가 병충해 때문에 한 해 동안 그 없어졌죠. 없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요거를 가져가는 거는 이제 요 좀 귀한 시대 때 애쉬나 목재 사운드를 듣는 아주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테일러 같은 브랜드에서는 어반 애쉬라고 그래가지고 그 가로수에 애쉬들 벼가지고 나무만 진짜요? 기타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뭐 애쉬 목재 수급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그만큼 뭐 애쉬가 요새는 구하기가 또 쉽지 귀합니다. 않더라. 귀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늘 하는 것 중에 유일한 애쉬 바디였으니까 요것도 눈여겨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엘더 바디 또 사운드가 어떤지 3시간 연속으로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저씨 2200으로 네.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은총 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입니다. 기어 타임스.